수도 평양을 훌륭한 울림 경관을 갖춘 도시로, 로금이 우거지고 온갖 꽃이 만발한 공원 속의 도시로 꾸리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속에, 여러 단위에서 새 품종 화초들을 도많이 육종하고 재배를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날로 높아가는 우리 민들의 미적 요구에 맞게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 꽃색이 아름답고 모양이 독특하고 관상적 가치가 높은 이 화초 새 품종을 육종하게 한 연구 사업에 계속 힘을 넣고 있습니다. 최근에만도 비단 향내의 꽃이 새 품종을 육종해서 이렇게 문안방 온실에서 겨울철에 꽃을 피울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같은 면적과 노력으로 질 좋은 만초꽃을 두배 이상 생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색깔의 선인장들을 좁혀서 번식기한 연구를 해가지고 황옥 선인장을 육종해서 국가 품종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철 베고니아 품종들과 함께 이 높은 온도와 장마에 견디는 힘이 강하고 오랫동안 꽃이 피는 이큰 천인국 사철 품종도 육종하였습니다. 보통강구역 화초사업소에서는 수도의 고리를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한 화초 비배 관리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뜨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구역안의 고리들을 더 아름답게 장식할 신의 날이야, 금조나 흠색제비, 살베아 등 10여 종의 화초들을 선정하고 그 재배 면적을 지난 시기보다 누리었습니다. 꽃모들의 사람률을 높이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 용량액을 충분히 마련하고 꽃모들의 생육 시기별 조건에 따르는 용량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데 품을 놓고 있습니다. 화초 품종과 개체 수가 늘어난 데 맞게 온실 3중 독대를 이용해서 화초 재배를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화초를 생산해서 구역 안의 고리들을 아름답게 장식하자고 합니다. 어머니당의 사랑과 온정을 세상에 전해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김만유 병원에서는 의료 일꾼들의 뜨거운 정성에 의해서 완쾌된 한 소년단원과 병원 종업원들과의 퇴원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가정은 평범한 군인 가정입니다. 저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평범한 군인 가정의 딸인 정일심 학생은 지난해 12월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 황희남도 재령군 대표로 평양에 올라왔다가 만성질환이 갑자기 급성으로 도주, 대회를 3일 앞두고 김만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소년단대 참가자인데 급하게 지금 휴배하자. 그래서 다친 차를 해보니까 병이 상당히 중한 상태입니다. 대회 지금 당장 박두한 상태인데 더군다나 휴배할 때에 치료가 장기화로 넘어갈 걸다 이야기했을 때에 직접 환자를 맡은 우리 과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긴장감은 있었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일심이를 소년단 대표로 불러주셨구나. 무조건 일심이를 일컫 세우자. 당이라도 재령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야 얼마나 꿈과 포부도 크고 정말 우리 보건 일꾼들로서 무조건 일심이를 완치시켜야 되겠다 하느니 마음도 가다듬게 됐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저의 병 상태에 대하여 걱정도 많이 하였으며 어떤 때는 다심한 어머니도 되어주시고 온평가 선생님도 되어주시었으며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협의회가 조직돼서 일심이를 하루빨리 완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치료안들이 세워졌으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뜨거운 정성의 손길이 일심이의 곁에 감돌았습니다. 의료 일꾼들만이 아닌 수많은 고마운 사람들의 사랑과 정이 있어 일심이의 건강은 차츰 호전돼 갔습니다. 일심 환자를 위해서 관심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일꾼이 나와가지고서 야 일심이 걱정하지 말고 치료 잘 받으라. 그다음에 공부 지지세라 또 일중하고 교원들도 다 붙여줬습니다. 보건 상동지도 또 직접 제기되는 게 무언가 알아보고 또 협의를 더 잘해서 치료 사업도 더 잘해달라는 거 당부도 해주고 하나의 대가정이 된 우리 사회주의 참모습 이 일심이 치료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폐부를 줄여야 했습니다. 우리 보건일꾼 모두가 하지만 육체적 아픔보다도 마음속 안타까움으로 더 괴로웠던 일심이었습니다. 이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 원수님 배려로 조선소년단 제9차대로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심한 부종으로 해서 아버지 원수님 못 만나게 된다니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소년단 대표들이 달려와 지나갈 때마다 바라보는 저의 두 걸로는 아버지 원수님 기스린 평양 일심이 마음속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신 분은 우리의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이셨습니다. 면회를 왔던 간부 동지들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선단대에 참가하였던 대표들과 똑같이 대표증과 사랑의 선물들을 안겨주시고 평양 견학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실심했지? 네. 제가 바다 안에 사람을 불렀으면 제가 물을 쓰고도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곳이 재령군의 평범한 군관이 있다. 수많은 소년단원들 중에 한 명인 정일 씨 학생. 자라나는 우리의 꽃망울들이 한 점의 마음속 흔들도 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그는 소년단 시절이 한 생을 두고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게 됐습니다. 그 사랑 과정을 소중히 안고 소년단 대표 일심이는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정든 모교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주간 종합된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입니다. 이번 주간에 세계적으로 128만여 명이 악성비루스에 감염되고 9,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간 가장 많은 감염자 수가 기록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주간에 25만여 명이 악성비루스에 감염됐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주간 감염자 수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 나라에서는 새로 발생하는 악성비루스 감염자의 대다수가 XBB.1.5 변이비루스에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3일 미 연방질병통제센터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에서 XBB.1.5 변이비루스 감염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주에는 89.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주일 전에는 79.7%였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두 번째로 널리 전파되고 있는 변이 비루스인 BQ.1.1의 감염률은 6.7%라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 전문가들은 위험한 변이 비루스의 전파와 함께 돌림 감기 환자 수도 계속 증가하면서 전염병의 새로운 대유행이 초래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악성 전염병의 급속한 전파와 함께 각종 호흡기성 전염병 발병률이 증가하면서 보건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일 현재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8,060만여 명, 사망자는 680만 4,9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말레이시아의 여러 주에 폭우가 내려 큰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큰물로 2만 6천여 명의 사람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해당 기상기관은 이러한 장마가 4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겨울철 폭풍이 계속 휘몰아쳐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월 말부터 지속되는 겨울철 폭풍으로 주위 여러 군에서 파괴적인 강풍이 불고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들이 차단되고 전력 공급이 중단됐으며 주민들이 소개되거나 얻어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중부지역에서 2월 28일 2월차 충돌 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현지 대중보도수단들이 전한 데 의하면 약 350명을 태운 여객열차가 아테네를 떠나 북부도시 테살로니키로 가던 중 화물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강한 충돌로 많은 차량이 탈선되고 객차들의 불이 달렸다고 합니다. 3월 1일 현재 사고로 38명이 목숨을 잃고 57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은환 나라의 천문학자들이 은하계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구로부터 약 130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은하계를 관측하기 위해 최신 기술이 도입된 광학기구를 제작해서 우주에 띄울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기구는 은하계뿐만 아니라 우주공간의 천체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소해안과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낮은 중에 상대 습도가 높고 안정한 기상 조건이 형성되면서 안개가 꼈습니다. 특히 해주를 비롯한 황해북도 여러 지역과 순천, 수풍, 장풍에서는 짙은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평양과 사리온, 강계, 남포에서는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4.8도로서 평년보다 7.9도, 어제보다는 1.7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0.4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3월 6일 월요일 음력으로 2월 보름 24절기로는 경칩입니다. 경칩은 24절기의 세 번째 절기로서 땅속에서 겨울을 나던 벌레들이 얼음이 녹고 우레가 울며 비가 오는데 놀라서 잠에서 깨어 꿈틀거리는 때라는 뜻입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북부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지역과 황해 남북도 개성시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었다가 흐려서 평안 남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 사이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북도 황해 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사이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최근에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높아지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봄밀보리 파종이 시작된 농장들에서는 밭가리를 꼭 해주어서 토양의 물기 날기를 막아야 싹트는 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해비 침률이 높을 때 벼씨앗 해피 말리우기를 하면은 정자에 붙어있는 병균들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정평지방으로서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1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륵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온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조시 남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어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저선동에서는 남서풍이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저선소에서는 남서풍이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으며 평원남북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저선동에서는 남서풍이 4내지 7m로 불다가 남동풍이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저선 소위에서는 남동풍이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